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김원입니다. 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합니다. 간호법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가 함께 제정을 약속한 대선 공약입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시 대한간호사협회와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 의원들과 함께 공정과 상식에 비춰 합당한 결론이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간호법 통과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공약 위키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호법은 민주당 김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최연숙, 서정숙 의원도 함께 발의한 법안입니다. 서정숙 의원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부분에서 현재 위원회 대안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강대식, 구자근, 권선동, 김미애, 김영식, 김혜지, 김태호, 김태흠, 류성걸, 백종원, 서병수, 서일준, 송석준, 엄태영, 유희동, 이달곤, 이명수, 이양수, 방금 반대 발언하신 이종성, 이철규, 임이자,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조태용, 조혜진, 최연숙, 최형두, 하영재, 하태경, 한기호. 이상은 서종수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법안에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31분의 명단입니다. 강대식, 강민국, 권은희, 김미애, 김석기, 김영식, 김혜지, 김정재,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백종원,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윤두현, 윤주경,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또 있네요. 이용호, 이태규, 최형두, 추경호, 하태경, 한무경, 홍석준, 이상은 최연수 의원님이 발의한 간호조산법의 법안에 공동 발의한 27명의 국민의힘 의원 명단입니다. 이 중에 강대식, 김미애, 김영식, 김혜지, 김태호, 김태흠, 백종원, 서일준, 서정숙, 엄태영, 이다로, 이명숙, 이종성, 최영두, 하태경 이상 15분은 두 법안에 동시에 발의한 분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이중성, 파렴치한의 모습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이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많은 여당 의원님들이 간호법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여당과 야당의 간호법 찬성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어가는 동안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간호법은 2021년 8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 24일, 2022년 2월 10일, 4월 27일 그리고 간호법을 의결한 5월 9일까지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서 토론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최종적인 대안으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법안 소위 및 전체 회의 의결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간호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되는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가 함께 처리했습니다.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총 24명의 여야 보건복지위원 전원이 참석해서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으로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인 걸 감안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 2명, 기권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타 의료직역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현행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간호사의 의료기관 단독 개원 및 단독 진료 행위를 허용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간호법은 국민 건강권을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합당하게 마련된 법안인 만큼 오늘 법의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최연수 의원님 법안과 서정숙 의원님 법안에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님들 부끄러운 줄 아시고 지금 당장 본회의로 복귀하십시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서 본인의 찬성 표결을 던져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